드립니다. 네,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빗어주시고요. 네, 인사.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마녀2는 초토화된 조립연구소에서 홀로 살아남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소녀 앞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그녀를 쫓는 세력들이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이를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네, 배우 신시아, 서은수, 진구, 송유리, 조민수 씨 그리고 다시 한번 마녀 시리즈로 돌아온 박훈정 감독님까지 차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훈정 감독님부터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마녀2에 출연하신 박훈정입니다. 뭐가 어찌됐건 간에 네, 마녀1 이후에 지금 4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극장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수입니다. 저도 지금 막 봤거든요. 되려 거꾸로 묻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되게 궁금해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저도 오늘 긴장하면서 봐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봐야 대본과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녀2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입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서 아직 많이 떨리는데요. 열심히 기자 간담회 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녀2에서 조연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우선 조연을 연기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데뷔하고부터 제일 몰두하고 정말 푹 빠져서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시사를 처음 보고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행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영도 역을 맡으신 분입니다. 기자님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취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화 좋은 소문 많이 내주십시오. 마녀2 드디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길 역을 맡은 성유빈입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 보고 나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은데 오늘 질문 주시면 성인성 있고 잘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화는 이제 4년 만에 지금 수표원으로 돌아왔고요. 코로나로 극장을 못 온 건 2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작을 하는 영화가 참 많은데요. 얼마나 디테일하냐 이제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보면서 뭐 제거한다 그래야 되나요? 적을 제거할 때 그 CG를 사용해서 작은 물건이지만 무기로 만들어서 처단하는 그 모습이 되게 저는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녀 그런 면으로 봐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정말 노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니까요. 꼭 극장에 와주셔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영화는 꼭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녀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귀한 걸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화 좋은 홍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해외 마블이나 DC에 있는 그런 히어로물들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여러 가지 뭐 뒷이야기라든지 그들의 서사라든지를 서로 공유를 하고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저도 그 중에 일부가 되고 싶었고 사람들이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역할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캐릭터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고서 한국에도 이런 유니버스가 있는 영화가 나왔구나 싶어서 그 안에 제가 참여를 했다는 것에 대단히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첫 주연이었음에도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 신시아 씨에게 여러분들이 칭찬과 따뜻한 글들 좀 써주셔서 앞으로 좀 덜 떨게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아 많이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인재도시 같은 영화가 개봉을 하고 심지어 또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제 마녀도 이제 그걸 이어서 한국 영화를 다시 또 잘 극장가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쐐기골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외 마블이나 뭐 그런 보면서 부럽기도 했는데 저희 영화도 충분히 어벤져스 말고 여벤져스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분명히 결이 다른 한국만의 그런 스타일의 히어로물 같은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극장 와서 꼭 많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